최근 강원과 충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잇따르자 인접한 경북에서도 야생돼지 수색단과 포획 활동을 시작하는 등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지인 단양과 경계인 문경시는 수색반을 편성해 한 달간 야생멧돼지 필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있고 단양 영월과 경계인 영주시도 전문 엽사단을 꾸려 소백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내에선 영주와 봉화, 예천, 문경, 울진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핵심 차단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